2024년 3월 둘째 주 베델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현장 및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해주시기 바라며 등록 후 4주간의 새가족 교육이 있으니 꼭 새가족 교육을 마치시고 베델 교인이 되셔서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오늘 주일 3월 10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2시가 3시로 바뀌었으며 예배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과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신앙을 이어가는 오이코스 예배가 지난 토요일 오전 본당에서 있었습니다. 뜨거운 찬양과 기도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신 모든 분들의 자녀를 포함한 새가족 환영회가 3월 9일 토요일 저녁 시간에 있었습니다. 베델교회의 사역과 목회자 소개, 그리고 만찬과 함께 풍성한 성도의 교제가 있었던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민교회 120주년 역사 비전 탐방이 3월 4일 월요일부터 7일 목요일까지 있었습니다. 40여 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한국 이민교회의 역사를 탐방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자녀들의 성 정체성 등과 관련하여 부모들의 개입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규제하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가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 청원서 서명 운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일 앞으로 다가온 새 생명 축제를 위해 복음 명함으로 그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관계를 맺었던 VIP분들을 3월 31일에 있을 새생명 축제로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복음 명함을 찾아가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부스에서 픽업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주일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며 본교회 파킹랏을 비우는 주일 썬데이로 지킵니다. 비전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시는 분에 한해 당일 무료 커피 쿠폰을 나누어 드리오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년도 2월에 새신자 등록을 했고요. 이제 막 잉크가 말라가고 있는 식당 봉사 전문 배모 윤명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명웅 집사님에게 전도를 당한 예삶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돌아온 당자 김영광 청년이라고 합니다. 많은 직장 생활에서 많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교회 미국 정착 시에 믿는 분들한테 많은 상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형제님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좀 돌리고 싶고 그리고 그 상처받은 믿음을 아니 그 상처받은 그 마음을 치유할 길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하루속히 좀 복음을 듣고 찬양을 듣고 그렇게 해서 그 복음으로 이 마음을 치유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한테 의지하고 싶어서 세입자분들이 크리스천이라서 더 의지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되니까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어서 상처를 주는 곳으로 인식이 되었고 또 뭔가를 이제 시키는 것 같은 부담을 주는 곳이라고 그렇게 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25년도에 미국에 와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제가 차량이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영광 형제님한테 내가 베델교회를 가고 싶으니까 나랑 좀 같이 좀 가주면 안 되느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뭐 흔쾌히 예,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줬습니다. 그래서 같이 옆에 앉아서 예배와 찬송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면 이제 코트야드에서 김밥과 사발면을 먹으면서 그날에 있었던 예배를 나누고 이제 서서히 영광 형제님한테 예배 중에 아멘이라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갑자기 이제 또 찬양의 열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또 큐티를 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믿음이 회복이 되면서 그 믿는 분들한테 상처받은 그 마음이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복음으로 치유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같이 그때 처음으로 라이드를 해서 베들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 그날 말씀 끝나고 나온 찬양이 제가 중고등학교 때 즐겨 부르던 찬양이 나와서 정말 신기했었고 그날 전해주시던 김한우 목사님의 말씀이 제가 예상했던 부담이 가는 유의 설교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 감동을 주고 또 그 과정에서 은혜를 받는 설교였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설교가 흘러갔고 은혜를 받아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신앙생활을 정말 즐겁게 잘하고 있습니다. 예삼에서 이제 부셀 목자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맡으면서 주일을 즐겁게 보내고 있는데 혹시 주변에 돌아올 탕자들이 보이신다면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셔서 저같이 같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돌아온 탕자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광 형제도 제가 교회 가자고 일단 제안을 했을 때 거절할 만도 한데도 영광 형제가 제 제안이 귀에 들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이 사람이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 고민하시지 마시고 오랜 관계 속에서 상호 신뢰가 구축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분에게 복음이 들어갈 것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